2021년 1월 31일 오후 2시 25분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 의해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겨울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은 옷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둘을 구조한 구조대원은 수복까지 안 입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마네킹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문 가득한 미스터리한 이 시신들의 신원 확인 결과 모녀 관계인 수진 씨와 아영 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21년 7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청양 모녀 사망 사건의 의혹들을 다루고 모녀가 사망한 이후의 미스터리를 풀게 됐습니다. 하천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은 모두 알몸 상태였는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의아한 점은 사망 현장 근처에 놓여있던 옷들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옷처럼 얇은 옷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청양의 기온은 영하 5도.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던 구조대원들은 살얼음을 걷어내며 하천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는데 혹한의 날씨에 수진 씨와 아영이는 어떻게 옷을 벗은 상태로 사망하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청양 모녀의 시신을 보고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들의 시신에 대해 다른 상자의 개입을 생각할 만큼의 손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신 부검 감정서에는 익사와 저체온사가 동시에 발견되지만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직후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수진 씨의 남편이자 아영이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경찰은 뚜렷한 타살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청양 모녀 사망 사건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흉흉한 소문들 속에서 괴담 같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에 그알 제작진에게 왜 아내와 딸이 사망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모녀의 모습은 CCTV 속에서 확인됐습니다. 1월 31일 새벽 외투도 걸치지 않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을 나섰고 하천 어느 나무에 이르렀자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나무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하천을 힘차게 달려갔고 계단을 함께 오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녀는 발견 지점으로 향하는 오솔길에서 시간을 쫓기듯 빠른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녀의 사망은 극단적 선택으로도 타살로도 종결되지 않고 6개월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술도 마시지 않고 저체온사도 아니었던 딸에게는 이상 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으로 모녀의 사고는 다른 사고와 연관성이 깊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역의 한 기자는 모녀의 죽음이 종교의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종교의식과 무관하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영양의 아빠는 지난해 12월 말 아픈 딸을 걱정해 충남의 한 암자에 모녀를 따라갔다고 밝혔고 당시 이들을 맞은 것은 아내가 가장 잘 따르던 친언니와 비구니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은 딸을 낳게 해준다고 했고 아영이 가족은 밤새 불공을 들인 다음날 아내에게 딸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딸을 찾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구니 스님은 딸을 낳게 해준다고 했고 아영이 가족은 밤새 불공을 들인 다음날 아내에게
딸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딸을 살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아영이 아픈 지 불과 8일 만에 내림굿을 받게 됐고, 무녀가 사망한 것은 아내가 신당으로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그 알 제작진은 무녀의 엄마에게 신내림을 해준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비구니는 무녀의 이름을 꺼내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무녀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신내림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내 수진씨가 돌발 행동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서 수진씨의 친언니를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CCTV에는 나무에 오르고 하천을 달리는 무녀를 계속 따르는 수진씨의 친언니가 보였습니다. 친언니는 무녀의 뒤를 따르다가 어느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작진은 친언니의 인터뷰를 하게 됐고, 여전히 동생과 조카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조카를 위해 자신이 다니던 절에 비구니에게 문의를 했고, 비구니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무녀를 찾아와 아영에게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친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비구니는 엄마에게 신이 와 있는데 모른 척하니까 아이에게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진행됐다며 엄마가 빨리 신내림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딸을 위해 신내림을 잘 받아야 한다는 의지가 컸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는 신내림은 아주 쉽게 받았으며 내린 곳 이후 접신을 한 듯한 기이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진짜 조상신이 왔다고 믿었으며 비구니의 조언대로 이사를 하고 신당 인테리어를 하느라 수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영의 병으로 스님을 만난 가족은 불과 한 달여 만에 퇴마굿 1200만 원, 내림굿 3000만 원, 명당집 이사 4600만 원, 신당 인테리어 2400만 원까지 순식간에 비용은 1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편은 신당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내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였다고 하면서 아내가 빙의가 돼서 자신을 4시간 동안 무릎 꿇게 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수진 씨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고, 남편은 스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구니는 남편에게 아내의 상태를 듣고 스스로 신격화되는 신내림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비구니의 말을 전해들은 시부모는 새집 마련을 위해 돈까지 보태줬는데 수진 씨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자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씨까지 불러냈던 비구니는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아니라며 추후 자신과 만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그날의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또한 수진 씨의 언니는 수진 씨가 남편 때문에 신내림이 소문났다고 알게 되자 조상신에 빙의된 후 남편을 폭행했고, 시댁과의 갈등과 집을 찾아온 비구니의 훈계까지 수진 씨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3일째 되던 그날 밤, 수진 씨는 확신에 찬 얼굴로 언니를 깨웠고 딸을 낫게 하기 위해 하늘에 잠시 다녀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딸을 깨워 막무가내로 집을 나섰고 이를 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언니는 둘이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며 간다고, 무언가 자리를 계속 찾는다며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중 걸음을 멈추고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겨울의 날씨에도 잠옷만 입고 집을 나선 동생 무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옷 가지러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쫓아갔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가 들어요 라며 스스로 동생 무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씨의 남편은
스님이 내림굿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는 무속인이 아닌 정통계의 스님이 내림굿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비구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처음 비구니를 만났던 당시 비구니는 자신은 무속인과 스님 중 스님 쪽이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영이의 주장은 진실이었을 것이라며 어른들의 과도한 반응이 문제일 뿐 실제로 귀신을 보는 아이들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들의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가정이 언제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상황이 악몽이나 귀신을 보는 것 같은 불안 증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내림굿 이후 엄마의 빙의 현상에 대해서는 내림굿이 해리성 트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극이라고 하며 일부러 빙의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내림굿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림굿의 위험성 때문에 제대로 된 무속인일수록 내림굿을 쉽게 해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 내림굿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이 엄마의 친엄마인 비구니는 자신이 행한 내림굿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문제의 스님은 정통 조기종이 아닌 이름만 비슷한 유사 조기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승려도 제대로 된 무속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네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 큰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국밥을 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고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3살 아동이라면 내세에 대한 관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이 제시하는 관념과 인식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아동에게 너 대신에 엄마에게 신의 이름을 하겠다.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녀의 죽음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승려 김씨에 대해 앞으로도 또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전혀 죄책감 없이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승천하려는 엄마의 손을 끝까지 뿌리치지 않는 딸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맥락에서 대신 신내린 굿을 받아준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올 2월에 청양모녀 사망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망한 공주 여고생 사망사건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카드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건이 사람이 빠질 수 없는 깊이의 물에 모녀가 옷을 벗은 채 액사를 했다는 보도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연속살인이나 극단적 선택, 종교에 의한 의식이라는 괴담이 돌았고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한 무당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스님인 줄 알았던 무당의 말을 믿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내림굿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딸은 엄마가 자신 대신 내림굿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양 모녀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님을 가장한 무당의 죄를 물어서 더 이상 같은 사건에 휘말릴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